네, 오늘 제주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는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소 트램, 섬식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관련한 과잉 투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도민 공감대나 소통도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 자리. 대중교통 정책 관련 예산을 두고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영버스가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제는 물 먹는 하마 버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1,000억 원이 넘어서 이제 1,200억 원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트램이 4,300억. 또 양문형 버스 도입이 2,400억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소 트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성과 수소 연료에 대한 검증 등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세밀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이제 용역 예산을 먼저 이제 올려놨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뭐 지적을 하든 말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양문형 저상 버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기존 버스를 개조하기로 했지만 신차 구입으로 방침을 바꾸며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섬 형태의 버스 정류장 조성은 이용자들과 인근 상권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직접적인 예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관계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전혀 어떤 소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수소 트램과 섬식 버스 정류장 등이 제주에 적합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경기 회복기에 한다고 하면 이 모든 도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적정한 시점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도 이런 사업들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제주도의회는 이번 주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